애들 가르쳐라 선생님이라. 하고 있어요. 지금 해? 아 지금 이제 일을 그만두고 공부에 매진하려고? 해서 이제 다시 임용고시 보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 애기들 가르치는 거야? 네. 그거로 내냈던 거야? 네. 상중하 중에 이거 찍기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시험이 언제 있니 그거? 11월에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1월부터 준비를 좀 했었어야 했는데 3월부터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긴 했거든요. 가장 큰 거는 직업적으로 선택을 너무 잘했어. 엄마가. 네가 선택을 어머니가 뭐 그쪽으로 유도하신 것도 있겠지만 선택을 너무 잘했고 내가 이쁘고 아름다운 거 그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지. 네.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 아이들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 근데 가끔 요즘이 아니라 2년 전부터 네가 마음에 지금 컨트롤이 안 되거든. 마음에 갈피가 안 되고 이걸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도 이게 지금 맞는 선택인지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서 딴 생각을 공부가 안 돼서 다른 생각이 자꾸 문제지를 보고 책을 보는데 이걸 보는데 연예인 생각이 난다든가 이걸 하고 있으면 이것만 집중이 되는데 안 돼. 오늘 이 자리는 엄마랑 같이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왜냐면 너희 집안이 신의 풍파가 너희 집안에도 굉장히 많아. 엄마가 연세가 어떻게 되죠? 60 다섯? 너희 집은 아버지도 계시겠지만 엄마가 극성 떨어서 사는 집 아니거든. 근데 너희 엄마가 신의 풍파, 신의 병이 많다. 니네 엄마 이제 꼴랑 60 넷다섯이잖아. 네. 근데 몸뚱아리 기운은 80이거든. 큰 병은 없어도 건강한 데가 없다는 거지. 골골골골. 건강하게 잘 다녀. 갑자기 그렇게 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너한테 2년 전부터 네가 바람이 들어와서 네가 마음을 컨트롤을 못한다. 이건 마찬가지로 너희 집안에 신적으로 제대로 치고 있는 게 2년 전부터 건강하시던 양반들도 신의 풍파나 이런 조상 풍파가 오게 되면은 한 방에 좀 이렇게 쓰러지고 힘들어지는 형국이거든. 3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니 집안에? 3년 전이요? 5년에서 3년 사이. 5년에서 3년. 가까운 가깝게 할머니, 있는데. 할머니 두 분. 그게 뭐냐면은 그 너희 할머니 뭐 친가 외가 할머니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많이 공을 들이셨어. 많이 빌고 사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 할머니들로 인해서 신의 기운이나 조상의 풍파나 신의 풍파가 그 할머니들의 비는 비손으로 공덕으로 그게 커버가 됐다면 그분들이 없어지니까 커버하시던 양반들이 없어지면서 그걸 정작으로 안 계시면서 너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비손을 하시고 빌고 사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계시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지. 신은 계시고 귀신도 있는 거 알잖아. 그치? 너 잘 알잖아. 몰라? 저는 그냥 있는가 보다. 아, 네. 근데 계셔. 있고. 그런 신들이 너희 할머니가 뭐 빌을 때 뭘 빌었을까? 기도 같은 거 하면서. 자손들. 그렇지. 새끼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손주들도 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만 빌으셨을 거야.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안 빌었을 거야. 그잖아. 그
그 기도를 갖다가 들으시고 신들은 그건 들어주셨을 거란 말이지. 크게 그러니까 부귀영화라는 단어는 좀 멀지만 크게 큰 사건 사고 없이 그 비손 비는 거를 갖다가 어머니가 비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걸 안 비고 계시니까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있어. 우산이라도 써야지 안 맞을 거 아니야. 그 우산인 존재가 할머니였지. 총이 못가래 백항아리. 간단해. 그러기 때문에 할머니님들이 친할머니 외할머니도 돌아가시면서 너희들한테 바람이 들어온 거지. 1차적 바람 없는 병도 생겨. 첫 번째가 부모님들 건강부터. 요새는 60대 초반은 나이도 아니잖니. 의술도 좋은 데다가 거기도 그렇고 부모님들부터 건강부터 큰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그냥 기운이 쑥 빠지니까 골골골 거리는 거야. 거기다가 자손들인 니네들도 마찬가지고 35 딸말 둘? 언니는 언니? 몇 살? 37 갑자생 거기도 세다. 왜 니네들은 공부를 좀더안 했어? 저는 잘 못했고요. 저희 언니는 그냥 할 만큼 했다고 안 하고. 커리어 우먼에 가깝지 니 언니는. 전문계통일 것이고 자기 나름. 무슨 일이야 언니는? 언니는 그냥 금융 이런 회사. 커리어 우먼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대로 지 밥값은 제대로 하고 사는 것 같아. 근데 거기도 인연의 복이 없다. 3년, 4년 전에는 니 언니도 크게 아픔이 한번 있었어.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 공을 좀 드리라고 하고 싶다. 공을 드려야 네첫 번째 마음이 잡힐 것이고 그래야 네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11월에 있는 시험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 제가 올해는 그냥 좀 이렇게 하고 내년에 조금 더 생각하긴 하거든요. 금년도 괜찮지만 내년도 괜찮아. 운세적인 전체적으로는. 근데 그 너의 개인적인 운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빌던 집안들 자손들은 그 비는 공덕이 끊어지면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년 빌지 않고서는 내년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 엄마한테 그래. 제가 오늘 말고 엄마가 빌어야 되는 네건 네가 빌더라도 그거 관계가 없지. 비용이라는 게 손실돼서 그러는 거지만 엄마한테 그래. 오늘 유튜브 무료 점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박수무당이 그러더라고 그래. 비는 정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할머니들이 빌든 정성 엄마가 하셔야 된다고. 엄마가 안 빌기 때문에 집안에 싫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할머니들 빌고 사는 거를 봤기 때문에 지겹기도 해. 근데 니네 엄마가 거의 무당이야. 너네들한테 자 딸내미들한테 뭔 일이 생기려면은 자기가 꿈으로 다 꾼다. 니네 아버지한테 뭔 일이 있을까? 엄마한테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모르긴 몰라도 니네 할머니 돌아가시는 꿈들도 다 꿨을 거다. 니네 엄마는 미리. 그 정도로 니네 엄마가 세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야. 세기 때문에 싫어라는 거고. 근데 말이야, 센 사람 밑에서 자식인 너더 세게 나왔거든. 인연의 복이 참 없어 너도. 인복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아이들 키우고 그 유치원 선생 뭐 그런 거한 거잖아. 애기들보다도 학부형이 더 무섭잖아. 학부모들이, 아기들 부모들이.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능수능란 해가지고 대처도 잘할 것이고 눈도 크고 이쁘니까 쌩글쌩글 웃으면서 네가 얘기하면 다들 믿고 맡겨줄 거고. 지금은 정말 선택을 잘했는데 보육하는 애기들이 아니라
정말 너는 선생님이 돼야 돼.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근데 가장 큰 거는 간단해. 비손이 끊어졌기 때문에 집안에 언니도 그렇고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산란해. 얼른 엄마한테 비손 좀 하시고 얼른 조상님들한테 좀 돌아가신 분들은 천도도 좀 해드리고. 그 붓을 한번 제가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네. 그렇잖아도 물어볼 판이었는데 보자. 네. 젊고 건강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 그거 할 거야. 아니? 그거 할 때 생리통약을 먹어야지. 소화제 먹으면 효과 있니? 무슨 말인지 알아? 너는 그게 너의 잘못은 없지. 무당의 잘못이 큰 거지. 몫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거야. 언제 했어? 3년? 3년? 무슨 곳을 한 거야?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럼 그때 당시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때는 다 하고 난 뒤였어요. 그러면은 한 5년 되신 거지? 5년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그때 무당이 뭐 네가 힘들어서 답답해서 우리 애들 무당을 찾아가서 하라는 곳을 한 거야. 그 무당이 했어야 되는 곳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천도하는 곳을 했어야지. 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니네가 힘들어진 형국이거든. 네가 마음이 안 잡히고 네가 그분들을 천도를 하시면서 하는 곳을 했어야지 너한테 재수 끝을 해줄 일이 아니었거든. 이해가? 굿이라는 게 뭐야? 돌아가신 선대 조상님들한테 잔치를 열어드리는 거야. 굿은 간단하게. 그 중에서 진옥이라고도 불러. 우리 서울은 뭐 전라도나 경상도 뭐 씻긴 굿이네 뭐 이런 기도 하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조부모님이 계신데 재수 끝을 한다? 이치적으로 재수까지는 안 했고 그거랑 합쳐져서 조상이랑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몫을 좀 잘못 잡았다는 거고 이제는 만약에 니네가 한다면은 조상님들을 대우하는 식으로 가야지. 조상님들께 잔치 한번 제대로 열어드리는 그런 형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네 마음이 잡힐 거야. 그래야 엄마도 엄마 지금 컨디션 되게 안 좋거든 니네 엄마. 그 컨디션이 안 좋은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야 지금. 니네 엄마 그리고 꿈자리 되게 산란하다 요즘에. 아버지도 또 급격히 늙어져 버렸고 64, 65은 이제는 지금은 청춘이요. 아버지는 뭐 무슨 일 하셨어? 경무원 하셨어? 뭐 하셨어? 아빠는 회사 다니시고 건설사. 엄마는? 엄마는 그냥 니네 엄마 놀팔자가 아니거든. 니네 집 니네 엄마가 극성 떨어서 살아. 아무튼 조상의 바람, 신의 바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지금 재우는 게 가장 큰 거고 그래야 네가 공부가 해도 공부가 될 것이고 지금 너가 잡기잡신도 잔뜩 붙어 있어. 네가 지금 여기 내 앞에 앉아 있긴 하지만 네가 네 정신으로 있을 때가 있고 딴 사람의 딴 존재의 정신으로 있을 때가 있고 그런단 말이야. 하루 24시간 중에 선택이나 공부나 정말 선택은 잘했는데 깨끗해야 된다는 거. 네 주위가 또 궁금한 거. 그게 제일 궁금해서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게 제일 궁금해서 합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공부를 하면 물어봐 안 물어봐 나한테 그냥 대놓고 네가 그러면 삼촌이 얘기한 대로 네. 그렇게 조상들이 좀 대우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11월 달에 시험 가능하겠냐고.
200% 벌어줄게. 올 11월에요? 근데 제가 그걸 하려면 하나도 봐야 되고 또 1차, 2차 해가지고 총 3번 봐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 보는 것도 원래 제가 진짜 이거를 따려면은 70점? 저건 하나 건 내 건 두 개가 내 건 네가 세 개가 내 건 다 도전을 해도 되고 하나만 네가 목숨 잡고 도전을 해도 되고 뭐 1차, 2차, 3차 있듯이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된다고. 올해 11월이요? 응. 내년이요? 응. 그 어려운 공부 너무 오래 하지 마라. 내년까지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너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그만 들어가는 너한테 예를 들어서 네가 밍크코트를 두르고 있어. 그러면 뭐해? 너한테 냄새 나는 게 안에 있으면은 그 밍크코트로 그게 가려져? 그 냄새까지? 간단한 거야. 너한테는 운도 좋은 운도 와 있고 시기적으로도 맞고 좋아. 근데 너한테 안 좋은 기운들이 너한테 혼박 씌워져 있는 거야. 그거만 치워버리면은 좋은 기운이 너한테 파고 들어갈 거고 조상의 덕도 들어갈 것인데 네가 안 되면 누가 되니? 이해가? 응? 그리고 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공부인 것 같아. 어려운 공부 금년에 끝내고 싶게 원하는 거 그거 얻어. 내년까지 가려고 하죠. 그럼 또 내년 11월이라는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밖에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이제 3월인데 8개월이다 19개월 어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데 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나 안 좋은 존재들이 너한테 와 있어서 이것만 치워버리면은 그리고 네가 준비한 게 금년도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서너 달 됐지? 아니요. 얼마나 됐어? 한 달 아직 안 됐어요. 아직 그 내외에요? 그러면 네가 준비해온 게 꽤 있어. 틈틈이 짬짬이 어찌 됐든 그거를 네가 꿈에 두고 있고 네가 그걸 준비한 게 그것도 못지않아. 간단하게 생각을 해. 니한테 안 좋은 게 혼팍 씌워져 있어. 거무틱틱한. 그것만 걷어내버리면은 좋은 기운이 너한테 들어올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대로 쓰는 대로 다 이게 들어올 거라는 거. 힘들어하지 마라. 아파할 것도 없고 그리고 쉽게 그렇게 울 일도 아니야. 눈도 큰데야 눈물도 잘 나온대요. 답 줬다. 그래서 혹시 제가 좀 오래 하긴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아이들 이런 쪽으로 선생님? 네, 제가 저한테 맞는 건가? 그 생각도 많이. 삼촌이 무당으로서 강추다. 너 그리고 너무 그 길 잘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네가 원래는 좀 더 했어야 돼. 유치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네가 초등학교 이쪽으로 네가 교사 선생님으로 갔어야지. 그건 네 스스로가 네가 좀 근데 지금이라도 네가 그거 깨우치고 그쪽으로 가려고 공부하니까 체페이시스 제기를 찾아가는 거지. 늦었다 싶을 때가 빠르다고 했잖아. 그리고 금년에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3차가 됐건 또 전에 될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덕천함 석정 히리키리안 무당은 아니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해. 네. 파이팅. 네. 그게 다지? 네, 제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시집은 아주 아주 늦게 가자. 아, 원래 갈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게 될 거야. 가게 될 거야. 언제쯤? 뭐 갈 생각 없다며. 아, 갈 생각 없는데 가게 된다고 하시니까. 네 꿈 이루자마자 바로 나올 거야. 아, 그 얘기도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거야. 지금의 네가 누구를 만나면 네 수준의 그 사람을 만나겠지만 네 꿈을 이룬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난다. 그치? 그리고 연애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공부도 하려 만나서 연애도 하려 얼마나 바빠 씨. 아,
그러니까 제 상황은 지금 너무 좋은데 제 공부할 상황 너무 좋은데 지금 우려오니까 언니한테도 검은 기운이 쌓여 있는 거고 너한테도 쌓여 있는 거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다 쌓여 있는 거야. 그 쌓여 있는 것만 걷어내버리면 될 일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가 마음의 안정이 올 거고 머리에 천문이 여기는 격이니까 습득도 빨라질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일종의 것도 굿이겠지. 굿은 얘기했지. 잔치야. 엄마 꼭 빌고 사시라고 해라. 거역할 수 없는 거야. 귀신하고 신하고 사람이 싸우잖아. 100번 싸우면 200번 쳐.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 니네 엄마는 독불이야, 독불. 신이고 뭐고 당신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부처님도 필요 없고 조상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게 니네 엄마시거든. 근데 엄마대로 그 고집대로 사랑한 건 괜찮다고 쳐. 당신의 인생이니까. 근데 자식들 아파하고 힘든 거 보지 마시라고 그래. 할머니들도 너희 조부모님들도 괜히 빌고 사신 거 아니야. 새끼들 잘 되라고, 자식들 잘 되라고 빌고 사셨던 거 그거 엄마가 빌고 사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네가 올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왔었어. 니네 엄마도 지금 반무당이야. 왔으면 삼촌이 지금 너한테는 이렇게 조곤조곤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네 엄마였다면은 욕을 안 했을지 모르겠다. 소리가 아마 음성이 굉장히 올라갔을 것. 얘가 니네 엄마는 욕 많이 먹어. 너는 모르니까 그런다지만 니네 엄마는 알면서도 안 하는 거거든. 막 XX 했을 수도 있어. 그럴까 봐 안 온 거야. 니네 엄마 컨디션도 컨디션이죠. 가봤자 뻔한 얘기 들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아무튼 안 좋은 것만 싹 걷어내면 좋을 것을. 괜히 아파하고 힘들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11월 도전해. 그것만 걷어내고 정말 너 같은 애들은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국가 같은 거 환불해 줘야 될 거야. 그럴 자신도 있고. 넌 돼. 파이팅. 도넛츠 저거 누구 먹으라고 사온 거냐? 아, 드시고 이렇게 많이 갖고 가고 하라고. 고맙다. 유튜브 찍으면서 이렇게 던킨 도넛 이렇게 사갖고 온 건 네가 처음이야. 아 정말요? 원래 커피랑 더 사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너처럼 경호도 있고 경호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튼 힘내. 네. 김 대표.